책은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체 뭘 읽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진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방식의 독서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꿈꾸는 플라이북의 김준현 대표입니다. 책과 친숙해지는 동기부여를 위해 독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김준현 대표.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더라도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더라도 나에게 꼭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 대여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후배와 둘이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며 도서를 대여하는 일이 벅차게 되면서 지금의 책 정기 배송 서비스라는 수익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으로 플라이북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을 늘리고 있는 김준현 대표. 힘들 때 읽으면 좋은 책,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기 좋은 책, 육아에 지칠 때 힘을 주는 책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해주면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모이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게 공간이었는데요. 그 사무실 공간을 임대받아서 거기서 비용 없이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배송 시스템이 필요해서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도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사업 공간은 물론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감각의 아이디어가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사람들에게 플라이북의 신개념 책 추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스타트업답게 아직은 홍보가 절실한 상황. 김준현 대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추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책을 추천받는 시스템이죠. 책 읽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애플리케이션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찾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조금은 헤매기도 하겠지만 책이 안내하는 길을 통해 삶을 살고 싶다는 김준현 대표. 그는 책 속의 길로 세상과 소통하고 눈부신 미래를 꿈꿉니다.